걸리면 으악! 수학이다! 박민순, 너는 왜 이렇게 많이 틀렸니? 아, 제가 어제 밤새도 공부한 건데. 너는 세영이랑 손잡고 교무실로 와야겠구나. 무서워. 아싸, 너무 어려워. 짜증나. 뭐라 했니? 너 이거 아니? 이게 뭐예요? 라라와 츄츄의 수학교실. 아이들 봤니? 네. 한번 봐라. 이곳의 정체는 무엇일까요? 맞아요, 맨홀 뚜껑입니다. 맨홀은 땅속에 묻은 수도관이나 하수관을 검사하거나 청소를 하기 위해 사람들이 드나들도록 만든 구멍이랍니다. 그런데 여러분, 맨홀 뚜껑 왜 동그란 모양인지 궁금하지 않나요? 세모 모양, 네모난 모양, 별 모양 다양하게 나올 수 있는데 왜 하필 동그란 모양일까요? 바로 뚜껑이 구멍 속으로 빠지지 않게 하기 위해서예요. 원은 어느 방향에서 재어도 중심을 지나는 지름이 일정하기 때문에 원 모양으로 구멍과 뚜껑을 만들면 맨홀 뚜껑은 구멍으로 절대 빠지지 않거든요. 하지만 만약 맨홀 뚜껑을 삼각형이나 사각형 모양으로 만든다면 뚜껑이 빠질 위험이 있고 그럼 지나가다가 사람이 빠질 수도 있겠죠? 아! 어머! 저기 좀 봐요! 벌써 지나가는 사람이 한 명 빠졌네요! 바로 저렇게 될까봐 동그란 모양으로 만든 거랍니다. 그리고 뚜껑을 이동시킬 때에도 원 모양이 굴리기 쉬워서 좋아요. 어때요? 수학이 이동구까지 쓰일 줄은 몰랐죠? 여러분, 수학은 정말 즐거운 학문이에요. 지금까지 나라와 추추였습니다. 다음에 또 만나요. 여기는 극소점, 극대점, 극소점이고 여기 최종점이라서 미분이 불가능한 크기구나. 이거 말도 어떻게 구하지? 그거 미적분 시간에 배운 부분 부정법 있잖아. 그걸 이용해서 구하면 구할 수 있지 않을까? 야, 라라야. 응? 우리 가위바위보 하자. 근데 너 가위바위보 잘하잖아. 나한테 불리하단 말이야. 아니야, 나라가 이길 확률도 2분의 1, 추측하기 확률도 2분의 1이기 때문에 이거 되게 동등한 게임이야. 저 100점이에요? 그래, 공부하니까 되지? 수고했다. 감사합니다. 100점. 아이고, 어때? 수업 재밌지? 네. 수업 가니까 잘 나오지? 네. 감사합니다. 덕분에. 선물. 이게 뭐야? 초콜릿이잖아. 네가 직접 만든 거야? 내가 만들었지. 고마워. 근데 왜 초콜릿을 다시 녹였다가 초콜릿을 만드는 거야? 너 수학에서 미분했다가 다시 적분하면 적분상수 생기는 거 알지? 응. 그게 사랑인기라.